Shall we begin? 우리 엄마가 혼자 미국 여행 갈 수 있을까? 라이언 엄마 미국 보내기. Let's begin. 안녕하십니까. 종로 파고다 어학원 영어 청취 강사 라이언 김입니다. 하루 5분 라이언 엄마 미국 보내기 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최 여사님 엘렌 최 와 계십니다. Ma, how are you today? 아 진짜 다시 아니야 왜 다시 해 그냥 가야 돼. 내가 촬영 시작하기 전에 녹음 시작하기 전에 뭐였어 how are you? I'm good. 아, 그렇죠. I'm good. 맨날 I'm fine 하니까 제가 I'm good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 다신 없어요. 예, 우리, 그죠? 그런 게 없어요.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뭡니까? 나는 뭐뭇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서요. 이 패턴이었어. 그 패턴만 먼저 말씀해보세요. 나는 뭐뭇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그렇죠. 그래서 난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a cell phone.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have에서 좀 벗어나서 이 패턴을 공부할 건데요.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라는 패턴이에요. 네. 어떤 패턴을 쓸까 궁금하시죠? 나는, 할 거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I can?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나는 무엇을 할 거야는 I am going to 예요 먼저. I am going to. 아, I am going to. 근데 이제 원어민들이 I am going to를 줄여서 I am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I am 곤나? 곤나? 발음은 고나요, 고나. 고나. 그래서 I'm gonna 해볼까요? I'm gonna. I'm gonna. 그리고 엄마가 앞으로 할 일을 뒤에서 말하면 돼. 아, 간단하죠. I'm gonna. 그죠, I am gonna. gonna. gonna는 저기 우리 그 PD님 이름이에요. 예. 자, 첫 번째 패턴, 자유의 여신상 보러 갈 거야.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갈 거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유의 여신상이 뭐죠? 프리? 프리. 프리 프리덤. 프리덤. 프리덤? 프리덤. 그 브레이브 하트 엄마 마지막에 그거 봐서 그렇고 엄마가 좋아하는 멜 깁슨 I'm 프리덤. 아 그거 안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유의 여신상은 영어로 일단 조각상이 엄마 statue라고 그래요. statue. statue? 그렇죠. 그리고 statue. 자유라는 뜻은 freedom이라는 뜻도 있지만 liberty라는 말도 있어요. liberty? 그래서 이제 미국 가시면은 엄마가 Statue of Liberty가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야. 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갈 거야 라고 할 때는 저랑 같이 해보세요. 엄마, I'm gonna. I'm gonna. 보다, see. See. The statue. The statue. Of. Liberty. Liberty. 자, 그럼 좀 연결을 해볼까요? I'm gonna see. I'm gonna see. The statue of Liberty. The Statue of Liberty. 그렇죠. 바로 뭐 자유의 신상을 보러 갈 거야가 이 패턴이에요. 예. 그럼 제가 한번 할게요. 쭉 부드럽게. I'm gonna see the Statue of Liberty. I'm gonna see the Statue of Liberty. 그렇죠. 그래서 엄마 어디 보러 갈 거야라고 할 때 이 패턴을 쓰시면 돼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1시간 뒤에, 6시간 뒤에, 얼마 후에라고 할 때 좋은 말이죠. 예. I'm gonna see the statue of liberty. statue. statue. Okay, statue. 조각상이란 뜻이에요. Okay,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패턴 넘어갈까요? 자, 이거 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난. 제일 좋은 거죠. 여행가서 쇼핑만큼 좋은 게 어딨습니까? 나는 오늘 밤 쇼핑하러 갈 거야. 네. 자, 쇼핑하러 갈 거야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패턴 이렇게 시작하죠. 해볼까요? I'm gonna. I'm gonna. 갈 거야니까, 그 다음에 가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Go. Go. 자, 쇼핑을 하다는 아마 go shopping이거든요. 해보세요. I'm gonna go shopping.
I'm gonna go shopping. 오늘 밤 뭐죠? 오늘 밤? Tonight. 아, 나왔어요. 자, I'm gonna go shopping tonight. 가볼까요? I'm gonna go shopping tonight. 아, 근데 사실 쇼핑이라고 발음보다는 얘네는 아싸한테 가까워. 해봐요. Shopping. Shopping.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I'm gonna go shopping tonight. I'm gonna go shopping tonight. 그렇죠. 나는 내일 쇼핑하러 갈 거야. 그래서 응용해보면 한번 내일 갈 거야 해볼까요? I'm gonna go shopping tomorrow.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멈춰. 뒤에 그 생각하느라고? 아, 그렇게 좋아. 난 오늘 밤 쇼핑하러 갈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gonna go shopping tonight. I'm gonna go shopping tonight. 좋습니다. 자, 마지막 패턴, 마지막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난 오늘 밤 한잔 할 거야. 한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근사한 바에서 뉴욕까지 왔는데 밤 문화를 또 알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한잔 할 거야. I'm gonna go tonight. One. 원 뭐 소주라 그러려고 했어요? 소주도 있긴 있지만 한잔하다 술은 아 드링크 드링크라 그래요 드링크 자 그럼 다시 한번 I'm gonna get a drink I'm gonna get a drink tonight 그렇죠 자 get a drink 그렇죠 힘들죠 다시 한번 get a drink Get a drink. Drink. Na, drink. 그쵸. 다시. Tonight 하지 말고. Get a drink. Get a drink. 그렇죠. 그럼 다시. I'm gonna get a drink tonight. I'm gonna get a drink. I'm gonna get a drink. 아, 자꾸 지난번에도 왜 great, great라 그러고 왜 drink를 drunk라 그러지? 막 아스, 어? drink. 그쵸. I'm gonna get a drink tonight. I'm gonna get. 걔도 드랑 잘 안 돼요? 드링크가 안 되나? 벌써 드링크 하셨나? 엄마가? 어? 벌써 한 취했나 본데 다시 I'm gonna get a drink tonight I'm gonna get a drink tonight 오케이 좋아요 우리 연습 복습 많이 해야 되겠다 오늘은 오늘 연습 많이 컨디션이 해야 별로 안 좋은데요 오늘 자, 이제 주요 복습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유의 여신상 보러 갈 거야 어떡해요? I'm gonna see The Statue of Liberty. 오케이, 좋아요. I'm gonna see the Statue of Liberty. 자, 두 번째. 난 오늘 밤 쇼핑하러 갈 거야. I'm gonna go shopping tonight. 좋아요. 자, 마지막. 난 오늘 밤 한잔 할 거야. I'm gonna get a drink tonight.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뭐를 하러 갈 거야. 뭐 할 거야에 대해서 패턴을 공부했어요. 아이고 난이도가 좀 심합니다. 난이도가 좀 심해요. 이렇게 엄마 I'm gonna study hard로 끝내보죠. 해보세요. I'm gonna study the hard 열심히 hard. 아 hard. 자 다시 I'm gonna study hard. This is not. I'm gonna study hard. 좋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I'm gonna study hard. 네 좋아요. 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Okay, bye, Ellen. 네, 라이언 안녕.